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예전에 예고했던 컨텐츠 중에 두 번째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거는 그거예요. 무선 USB가 끊기는 원인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원인과 해결 방책 둘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기기 쓰시는 분들은 한번 제이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및 무선 전화 등등은 전부 비슷한 주파 범위를 사용한다, 이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내가 뭐 무선 기기, 블루투스 헤드셋이나 블루투스 USB 뭐 키보드 이런 거 쓰고 있을 때 비슷한 영역에서 쓰는 다른 제품이 있으면은 간섭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무선 전화기. 무선 전화기, 인터넷 전화기죠. 인터넷 전화기. 또는 뭐 있죠? 노트북. 또뭐 있죠? 플스도 연결되잖아요, 무선으로. 아니면은 무선 패드, 또뭐 있죠? 휴대폰, 또뭐 있죠? 무선 TV, 이런 거뭐 애플 TV 같은 거 같은 제품이 높은 수준의 연결을 쓰고 있을 때, 무슨 얘기냐면 다운로드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끊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끊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 같은 거를 게임용도 쓰는 게 내가 별로 안 좋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게 특히 공유기가 내 컴퓨터 근처에 있으면은 전부 다 간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고무제 때문에 패킷 손실이 일어나서 끊기거나 느려지거나 튕기거나 아니면은 내가 원하지 않은데 포인트가 찍히거나 음악이 끊기거나 지직거리거나 그런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쓰는 무선 기기 정말 많잖아요. 집에 다들 뭐 태블릿이나 아니면 휴대폰 정도는 다 개인용 갖고 있잖아요. 있을 거고, 그 외에 스마트 TV라든지, 스마트 TV도 무선 연결되잖아요. 아니면은 게임패드 같은 거 무선 연결되는 거, 이런 거 다양하게 쓰고 있으면은 동시 작동했을 때 이상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아주 자연스러운 증상이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기 좋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것도 아시는 분알 텐데, 신호를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이 방에 공유기가 있지 않고 뭐 건너방 안방에 문이 다 닫혔는데 공유기가 있다, 그러면 제대로 동작을 안 합니다. 신호가 약해져요. 물론 뭐 2.4 쓰나 5 쓰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벽을 뚫고 들어오면 신호가 매우 약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책상이 철판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방 건너에 와이파이 기기가 있거나 책상 아래에 와이파이가 있는데 책상이 철제일 때, 이럴 때는 신호가 조금 끊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인터넷도 끊길 수 있고, 마찬가지로 동그리가 안테나가 없는데 책상 밑에 있고, 혹은 동그리 박아놓고 내가 화장실에 문 닫고 들어갔다, 그러면 헤드셋이 끊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쓰시는 무선 인터넷이든 아니면 블루투스 기기든 이런 신호를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있으면은 당연히 끊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신호가 약해져서 뭐 다운로드 속도가 느려지거나 잡음이 섞이거나 그럴 수 있어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전면 포트에 장착 시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이파이든 블루투스든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은 전면 포트는, 전면은 신호가 약해요. 다이렉트로 꽂히는 게 아니라 메인보드 하단에 연결 부위를 통해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이 선이 길잖아요. 선이 길면 저항이다. 선을 한번더 통해서 오기 때문에 저항이 생겨서
전력 공급량도 떨어지고 신호도 약해집니다. 거기다가 잡음이 섞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전면 패널은 뭐가 있죠? 여러분 케이스 전면 패널 보면은 자 이렇게 케이스가 있어. 그럼 여기에 이렇게 USB만 있나요? 아니죠. 옥스 단자도 있고 뭐 전원 버튼도 있고 리셋도 있고 USB 단자도 다양하게 꽂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선이 이렇게 길어서 저항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여러가지 잡음이 섞이기도 합니다. 다른 전력 공급 받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섭이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포트도 약하고 케이스 비싼 거 안 사면 저항도 생기고 잡음도 생기고 그래서 전면에 꽂으면 비교적 후면에 꽂은 것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후면에 꽂으면 물리적으로 멀어지기 때문에 얘도 약해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안테나가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그거는 거의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뭐다? 동굴이랑 와이파이는 후면에 꽂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후면 중에서도 2.0보다 파란색이나 붉은색 포트인 3.0, 3.1, 3.2 포트 좀 더 높은 속도와 전력 공급량을 가지는 포트에 꽂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이건 좀 초보적인 문제인데 애초에 드라이버 설치가 제대로 안 된 경우 이거 뭐 윈도우에서 자동으로 잡아주는 드라이버 쓰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도 좀 있어요. 물론 그래도 되긴 되는데 윈도우에서 자동으로 잡아주는 건 아무래도 구 드라이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끊긴 증상이나 아니면 신호가 약해지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신규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종종 패치되기도 하고 특정 드라이버와 충돌이 생겨가지고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상 증상이 있는 게 분명히 발현이 된다 뭐 이렇다 싶으면 한 번쯤 펌웨어 업데이트나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동으로 잡히는 거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아주 초보적인 문제지만 자주 놓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이 진짜 꿀팁인데요. 이거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5번 저장장치 또는 고성능의 대역폭을 땡겨 쓰는 장치를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연결된 PC에 같이 꼽을 경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쓴다 쳐요. 뭐 앞이든 뒤에든 USB에 동굴이를 하나 꽂았어. 꽂아 쓰고 있어. 동굴이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꽂아 쓰고 있다 칩시다. 동굴이 근데 그 옆에다가 외장 하드를 이렇게 또 꽂아 놓은 거야. 쭉 빼가지고 외장 하드 그럼 이거 끊겨요. 끊깁니다. 얘가 신호 간섭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이제 여기에 대역폭이 많이 뺏겨가기 때문에 다른 USB 장치에서도 문제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선 장치 쓴다 그러면 외장 하드 같이 꽂아 놓지 마십시오. 그냥 빼요. 안 쓸 때는 외장 하드 무조건 빼시고요. 외장 하드를 쓰게 되면 이 무선이 끊긴다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끊겨요. 이게 외장 하드라고 얘기했지만 외장 하드처럼 쓸 수 있는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태블릿 같은 거 태블릿 PC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노트북 연결을 하든 노트북 신호를 가져오기 위해 연결하든 휴대폰을 연결하든 말 그대로 대용량으로 뭔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뭔가를 연결하면 불박을 연결해도 그래요.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은 이게 끊깁니다. 후면에 연결해도 마찬가지예요. 끊기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PC를 새 거로 괜찮은 거 샀는데 동굴이 꽂았더니 자꾸 끊긴다. 근데 혹시 외장하드 같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외장하드를 빼주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이거 알려진 이슈로 올라와 있던데 저도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저장 장치들 있죠. 전력도 좀 소비하고 그리고 높은 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대용량 장치를 박는다면 저는 지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동굴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유선으로 게임을 즐기거나 작업을 즐기십시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블루투스든 와이파이든 일단 기본적으로 보드에 탑재된 애들이 성능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AX200 시리즈 이상 정도면요. 그리고 이런 제품들은 보통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를 동시에 지원을 하고 안테나를 따로 줍니다. 안테나 주니까 꼭 안테나 장착에 쓰십시오. 보드 뒷면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뭐 위에 PS 장치 그리고 여기 USB 장치 아니면 내장 그래픽 그리고 여기 랜 포트 밑에 보면 옥스 단자
그리고 이쯤에 와이파이가 있거나 아니면 이쯤에 와이파이가 있을 겁니다. 이 와이파이에 안테나 이렇게 두 개 달고 쓰셔야 돼요. 블루투스 쓰든 와이파이 쓰든 똑같은 내용입니다. 안 닮은 신호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냥 끊어져요. 그러니 보드 사고 난 뒤에 잘 디벼보시면은 와이파이 있는 기기들은 안테나 따로 다 제공해줍니다. 이런 타입인 경우도 있고 케이블로 이렇게 쭉 연결돼서 따로 탁상용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안테나 붙어있는 타입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꼭 달아주셔야 되니까 그거 한번 기억해두시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여튼 무선장치가 자꾸 끊겨서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 짓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빠이빠이.